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논의를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로드까지 했었죠? 여기 진행되는 로직까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다음 단계는 우리 지금 보시면은 이 밸런스 시트에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을 어떻게 됐나요? 밸런스 시트의 계정들이 이 초기화가 안 되어 있죠. 갭 어카운트. 갭 어카운트가 닐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낸셜 리포트가 있고 파이낸셜 리포트 속에 밸런스 시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파이낸셜 리포트를 바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밸런스 시트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밸런스 시트에 요 뭐예요? 갭 어카운트를 초기화 시켜야 되겠죠. 그것이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add initial gap account에서 둘 다 델타 항공의 밸런스 시트를 먼저 밸런스 시트만 뽑아내는 겁니다. 리포트에서 밸런스 시트만 뽑아낸 겁니다. 뽑아낸 다음에 이 밸런스 시트에 change set을 적용을 해서 잔고를 gap account를 만 원을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시말에서 만 원이 표준 앞에 만 원이죠. 만 원이 할당됩니다. 홍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과 성춘이 양의 또 마찬가지 밸런스 시트만 먼저 뽑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체인지 셋을 적용해서 초기 계좌를 5,000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5,000원이 있고 이제 5,000원 5,000 표준 앞에 5,000립이라고 표현하죠. 5,000립이 있고 그다음에 델타 항공은 만립이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과 성춘향이 비행기표를 델타 항공으로부터 두 장을 샀잖아요. 두 장을 샀으니까 그 가격을 델타 항공이 지불해야 되겠죠. 지불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갭 어카운트의 요 내용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change set을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델타 갭 어카운트. 새로운 델타 갭 어카운트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존에 있는 갭 어카운트, 델타의 갭 어카운트에다가 인보이스 토탈. 인보이스 토탈이 뭔지는 기억하시죠? 인보이스 볼까요? 인보이스. 예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인보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보이스이고 인보이스에 뭐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토탈 금액이죠. 토탈 금액 85. 85. 요 85를 델타 항공에 추가하고 델타 항공의 갭 어카운트에 추가하고 마찬가지 반대로 홍길동의 갭 어카운트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액 추가한 것이 만에서 85를 추가해서 만 85가 됐죠. 델타. 그리고 홍길동은 5000에서 85를 빼서 4915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밸런스 시트 체인지 셋을 구성합니다. 요 금액을 반영하도록 밸런스 시트를 바꿔주는 거죠. 누구의 밸런스 시트냐니까 얘는 델타죠. 제가 HS로 적어놨네요. 델타. 델타의 밸런스 시트. 갭 어카운트를 새로운 우리가 새로 구성한 new delta gap account 위에 있는 요겁니다. 방금 뽑았던 거 그걸로 해서 새로운 change set을 구성합니다. change set은 어떻게 됐나요? gap account 데시멀에서 1085 그죠? 됐고 홍길동도 마찬가지 change set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change set을 구성한 이유 바로 이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change set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밑에 있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델타 항공의 잔고는 조정을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홍길동의 잔고를 조정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계정의 잔고를 모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못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죠? 내가 자금을 제가 홍길동에게 돈을 100원을 보냈는데 100원을 보냈는데 홍길동의 계정에서는 100원이 추가됐는데 내 잔고에서 100원이 차감이 되지 않거나 혹은 내 계정에서 100원은 차감되었는데 홍길동의 계정에 100원이 추가되지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원칙 때문에 이렇게 체인지셋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두 개가 같이 되거나 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멀티입니다. 액트 멀티. 그죠? 액트 멀티 리포트 트랜잭션. 그렇죠? 지금 파이프를 여기 오른쪽에다 붙여뒀어요. 왜냐니까 이걸 지금 여기다 담을 거란 말이에요. IX 환경, 그죠? 이게 원래 위치 밑에다 두게 되면은 문장이 끊겨버리니까 IX가 이 환경에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두 개의 change set을 구성했으면 액토 멀티에서 이렇게 업데이트, 그죠? 그리고 이름은 셀러로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오퍼레이션을 따로 불러드릴 이유가 필요했을 때
이 오퍼레이션을 지칭하는 하나의 명칭으로서 셀러를 넣은 겁니다. 별다른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두 번째 오퍼레이션은 바이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건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건 셀러와 바이어는 아닙니다. 자, 해서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조금 위에는 첫 번째는 누구 건가요? 홍길동과 내용이 바이어 해서 데모 밸런스 시트이고 그리고 갭 어카운트가 4,915원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얘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들이 안 들어있네요. 요것도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아, 여기 파이낸셜 리포트 아이디가 있네요. 그죠? 자, 이 밸런스 시트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냐니까 얘한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아이디. 요 파이낸셜 리포트 아이디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얘, 이 번호를 찾게 되면은 얘가 이 파이낸셜 리포트가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느냐니까 홍길동과 성춘야 HS 헤어샵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계정은 이렇게 갭 어카운트가 4,915로 바뀌었죠. 그죠? 델타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항공도 파이낸셜 리포트 아이디를 통해서 이것이 델타항공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 갭 어카운트는 이렇게 1,08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표준은행이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프라이빗과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수풀이 이걸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정의 데이터를 바꿀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규칙에 따라서 계정의 값을 추가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디지털 서명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 디지털 서명을 추가하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추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도 오픈에시가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프로젝트 이 부분은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의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들 코딩 전체적인 얼개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알고리즘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이 관계에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는 또 다시 다음 단계 전자유권 지금 현재는 전자유권 관계니까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